최근 마라도의 둥지를 튼 천연 기념물인 뿔새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 포획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포획된 길고양이가 42마리에 이르는데 오늘 오전 모슬 포항을 통해 제주 세계유산본부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제주도가 마련한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이 조심스럽게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짐칸에는 천으로 덮인 포획틀이 실려 있습니다. 그제부터 이틀 동안 마라도에서 포획된 길고양이들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뿔새우리를 위협하면서 마라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수십 개의 포획틀이 건물 안으로 옮겨지고 이내 고양이들의 건강검진이 이뤄집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외형적으로 지금 뭐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은 없거든요. 애들 중에서 조금 뭐 눈곱이 끼거나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변이 좀 무른 애들은 저희들이 상부 호흡기계 전염성 질병하고 소화기성으로 올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들 샘플링해서 이번에 마라도에서 포획된 고양이는 모두 42마리. 검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지고 건강한 고양이는 상태가 안정화되는 대로 제주도가 마련한 임시보호소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고양이 임시보호소는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돼 약 34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자연유산센터 야외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임시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후 상황에 따라 공개 입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입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제주도와 함께 고양이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고양이들이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좀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입양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입양의 어떤 기준보다는 더 엄격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입양도 돼야 되고 케어도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보호시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동물보호단체하고 이제 관리는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는 도민들이 분양이 요구가 들어오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키우는 개체를 제외하고 현재 마라도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 제주도는 이번 달 말 추가 포획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